은퇴 목회자들을 새벽 강단에 초청하는 대전 한밭제일교회의 특별새벽기도회가 원로 목회자들에게는 강단에 서는 기회를, 성도들에게는 깊은 감동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CBS 서경희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의 착한 새벽기도회가 화제입니다. 한밭제일교회는 지난해부터 목회 현역에서 은퇴한 지역 목회자들을 교단에 관계없이 강단에 초대해 새벽 예배 설교를 맡기고 있는데, 올해에는 동대전 성결교회 홍종현 원로 목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지역 목회자가 초청됐습니다. 첫날 교회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 앞에서 홍종현 목사는 8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귀한 대접은 설교를 초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원로가 돼서도 나를 자주자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 주니 너무 고맙고, 고마울 뿐이지 뭐.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는 은퇴 후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기회가 줄고 성도들에게 잊혀지면서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환 목사는 매년 원로 목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작은 노력들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은 정말 금식하면서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운 분들인데, 우리가 효하는데 한국교회가 은퇴한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를 찾은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긴 원로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 더큰 삶의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랑, 은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 깊이 회개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희생을 많이 해야 되겠다. 원로 목사를 초대하는 새벽 예배는 4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서경입니다.